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성별과 세대, 지역을 떠나서 탕평 인사로 골고루 인재를 등용해서 최고의 인류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이어 9개 구의 거리와 전통시장에서 유세를 펼치며 국민 행복과 민생 경제를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양수산부 부활을 통해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동남권 신공항도 반드시 건설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최고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 가덕도가 최고 입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덕도로 할 것입니다. 검찰 비위와 관련해 박 후보는 검찰을 아예 새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확실하게 개혁하겠다면서 검찰 같은 권력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이 절대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